자,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늘한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처음 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뭐, 좀 쭉쭉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죠. 쭉쭉 못 나간다면 네가 좀 이상한 거고. 자, 영어에 의문사라고 하는 게, 1H 8WH라고 하는 거 전에 했는데요. 또 하는 거 얘들아. 1H 8WH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박스를 그리잖니? 이렇게 박스를 그린단 말이야.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박스 크게 그렸나? 뭐 이것저것 써야 되니까. 자, 여기엔 뭐 써야 되는 거냐, 은성아? Who, whom, which, what? 이걸 기억하는 애들은 뭐냐고. 여기 뭐 써야 되는 거야, 도강아? Why, when, where, how. 너 지금 이거 기억하니? 이거 툭툭 대답, 순서대로 대답하잖아요? 쟤들은 뭐냔 말이야. 여기 옆에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이건 뭐였냐, 유나야? 여기 하나 더안 쓰냐, 니네? 일하는 거에서? 여기 뭐 써야 돼, 승현아? Whose 써야죠. 이러면 WH를 시작하고, WH를 시작하고, WH를 시작하고, WH를 시작하고,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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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를 시작하는 게 8개네. H를 시작하는 거 하나네. 1H, 8WH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얘네가 의문사로 쓰이면, 의문사로 쓰일 때도 있고, 관계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이하의 거 14가에서. 니네가 이 책을 시작한 이유가 14가, 15가를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마어마한 핸드아웃들이 나가야 되는 곳이 있거든. 니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걸다 끝내고 고등학교 들어가게 만들 거야. 여기서 누군가는 그렇게 돼서 고등학교 가서 영어 때문에 시간 쓸일 없어서 다른 과목까지 공부할 시간이 많아져서 성적이 좋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아까 말했던 대학들을 가는 거야. 지금 한 15분을 잔소리를 했는데, 간만에 잔소리를 했는데, 빨리 깨달으세요. 자, 여기는 위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지수야? 성민아, 여기 뭐라고 써? 어라? 얘들 봐라. 채원아, 여기 뭐라고 써? 대명사라고 쓰죠? 얘는 뭐라고 써, 채원아? 부사죠? 얘들은 품사가 명사야, 얘들아. 그럼 얘들이 문장에서 뭐 한다는 거야, 지윤아? 주목부 하겠죠. 얘들은 명사 수식인데, 뭐, 그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얘는 없어도 되는 애들이나, 막말로, 그쵸? 얘들은 명사들이에요. 얘는 부사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나중에, 아, 그래서 저렇게 쓴 거구나. 지금 그것도 보여주긴 하겠지만. 대명사니까 플러스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가인아? 불완전문 나와야 돼요. 어이. 불완전문 나와야 돼. 여기는 뭐 나와야 돼, 가인아? 완전문 나와야 돼. 왜냐면 얘는 없는 거라고요. 얘는 후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는 소유격인데. 어려운 말 한번 쓸게요. 대명사, 부사, 한정사. 아유,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한테 한정사란 말 가르치고 있어요. 아유. 3학년과 할때 제대로 다룰 건데, 어쨌든 소유격과 간사를 한정사라 그래요. 걔 뒤에 명사 나와야 돼요. 얘는 플러스 뭐라고 그랬니? 얘는 플러스 뭐가 되면 될것 같아, 소유라? 얘는 플러스 불완전문. 얘는 플러스 완전문. 얘는 플러스 뭐? 두 글잔데. 플러스 뭔거 같아, 승현아? 이거 안 했냐? 이거 아니냐? 이거 뭐냐, 은성아? 완비죠.
이걸 대답하는 애는 뭐냔 말이야. 완비가 뭐야? 완전문 비슷한 거. 내가 만든 말이에요. 가보겠습니다. who는 주격, who는 뜻이 누구, 누가, whom은 누구를 목적격이네요. 얘는 주격이 왜 목적격이에요? 얘는 주격 목적격이 없어요. 얘는 둘다 뜻이 뭐야? 무엇? 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뭐라고? 사람이고, 얘네 둘은 사물이구나. 얘는 사람한테 쓰는 거고, 얘는 사물, 물건한테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인생을 바꿔. 지금부터 네 인생을 바꿔. 그러면 늦지 않아. Why는 뜻이 뭐야? 왜? 왜는 뭐야, 금당아? 언제? Where은 뭐야, 유나야? 어디에? How는 뭐야, 도강아? 어떻게? Whose는 뜻이 뭐니? Whose 뜻 아는 사람? 누구의라는 뜻의 소유격이에요. Whose book is this? 이 책은 누구의 책? Whose book? 누구의 책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문장을 써줘야겠죠? 비동, 일동, 조동어, 조동수로 나가야겠는데요. 자, 봅시다. 자, 볼까요? Who was tall?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Who was tall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아, 문장 잘못 썼다. 너무 어려운 거로 가는 문장을 썼다. 전에 거 썼던 문장이 뭐예요? 그래, 이걸로 가는 게 낫겠다. Who is she? 그 여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문장의 원래 문장 어순은 뭐라는 거야? 유나야? She is who라는 거죠. 이게 평소문 어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렇게 된 거죠. 그 여자는 누구이다. Who는 품사가 뭐야, 유나야? 명사예요. 이 who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여기 있던 우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여기 있던 이즈도 같이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어 앞으로 도치가 된 거예요. 얘를 비동이라고 하죠. 아, 쏘리. 비동인데 조 물음표가 되는 거죠. 얘는 조동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일반 동사 할까요? What did you do? 너는 무엇을 했니?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건 원래 무슨 문장이었다는 거야? 승현아? You did what이었죠? What은 품사가 뭐야, 승현아? 명사예요. 아, 이거 안 했구나. 얘는 몇 형식이냐, 승현아? EV예요. 그럼 얘는 뭐게? 야, 비동사 앞에 어떻게 목적어가 오니?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지. 만약에 그 여자가 제니퍼면, she is Jennifer에서 she, 그 여자가 제니퍼고, 제니퍼가 그 여자니까 이 형식 아니야? I am John이잖아요? 주격 보호로 쓰여요. 명사가 주격 보호로 쓰이는 거죠. 명사가 주격 보호하죠. 얘도 품사가 명사예요. 이게 명사인 걸 어떻게 알아서 했니? 여기 써있잖아요, 명사라고. 얘가 명사니까. 그럼 얘는 몇 형식인 거야, 송민아? 손가락. 3형식이죠. 3부의 타목이죠.
너는 무엇을 했었단데, 이 왓이 의문사라서 여기 있던 왓이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이 두가 앞으로 못 나가요, 얘는 일동이라서.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온 거야, 성민아? 조삼이 나온 거죠. 주어보다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선생님, 플러스 불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후가 없잖아요? 이 형식 안 돼요. 불완전해요. 뭐가 없는 거야, 이 문장에? 이 문장에 뭐가 없니, 채원아? She's라는 문장에 뭐가 없어, 이 형식인데? 주격 보호가 없어요. 주격 보호가.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요 She's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불완전하다고요. What이 없으면 이 문장에 뭐가 없다는 거야, 소율아? 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뭐가 없어. 이게 지금 삼형식이잖아. You did 다음에 뭐가 와야 돼? 3V 타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는 명사잖아요. What이 없으면 나머지 문장이 불완전하다고요. 얘가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얘가 명사라서, 명사니까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지수야? 주목부 할거 아니야? 얘가 주어야, 목적어야, 보호야? 목적어잖아. 얘가 없으면 뭐가 없는 문장이야?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고. 완전한 건 뭔지 보여줄까요? When can you do it? 원래 문장 어순이 뭐라는 거야? 원래 문장 어순 뭐야, 윤아야? You can do it when이네요. 여기 있던 when이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얘는 부사예요. 여기 이 can은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주어보다 앞으로, 왜냐면 얘가 조 1이라서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you can do it when이네요. when은 품사가 뭐라고, 윤아야? 부사예요. 부사니까 플러스 뭐가 된다는 거야? 완전문이라고. 얘가 없어도 나머지 문장이 you can do it이 완전문이에요. 몇 형식이야, 윤아야? 3V 타목이란 말이에요. 목적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게, 즉 명사가 있어야 할게다 있는 문장을 완전문이라고 하면, 명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다 완전하네. 얘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요. 그 다음 가볼까요? Why have 아니다, has로 가자. 3단형 가는 게더 낫겠죠, 애들한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까다롭게 나가는 게 낫죠. Why has he been there? 그는 거기에 왜 갔었었니? 원래 문장 어순이 뭐라는 거야? 원래 문장 어순 뭐야, 가인아? He has been there. Why가 됐죠. 원래 문장 어순이 저런데 여기 있던 Y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얘는 부사고요. 여기 있던 has가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여기 있잖아요. 원래 주어 오른쪽에 있었는데. he보다 앞으로 튀어나가는 이유는 의문문이 돼서 도치가 된 거예요. 얘는 조 2가 되는 거고요. Y가 품사가 뭐라고, 가이나? 부사라 돼지꼬리 땡냐가 가능해요. 그럼 부사는 부사 옆에 뭐가 오냐? 그 앞이든 뒤든 나머지 문장이 어떤 형식이냐? 완전문이 온 거예요. 자, 이게 몇 형식이니? 아는 사람. He has been there. Y가 몇 형식인지 아는 사람. 손가락. 도경아. 1형식이죠.
일부이죠. 비동사가 이정식이니까 뜻이 뭐야? 있다죠, 얘는. 선생님, 여기 비동사가 어느 건가요? 얘는 조동사고 얘는 비동사야. 비동사에 PP형 온 거 아니야? 비동사가 이정식이면 있다니까. 그는 거기에 있었었다. 있었다. 왜? 거기 가본 적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있다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냐면 1H8WH 하면서 후즈까지만 써줄게요. 후즈 북 이즈 디스. 원래 문장 어순 뭐라는 거야 도강아? This is whose book. 네가 나중에 영작할 때 이 과정을 외우기는 사람은 좀 편해집니다. 너무 늦게 깨닫지 말라고 했어. 네가 때를 놓쳤기 때문에 계속 뒤에서 허부적대면서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whose는 한정사기 때문에 동가로 칩니다. 얘는. 그러면은 This is whose book에 This is book이라는 말을 보면은 얘를 완비라고 해요. 왜냐하면 꼭 완전문 같아요. This is book. 어? 주어도 있고 보어도 있는. 몇 형식이야 이거? 은성아 이거 몇 형식이야? EV예요. 뭐뭐이다예요. 이것은 책이다예요. 비동사가 이 형식이기 때문에 이다죠. 지금 얘가 없어도 완전문 같은데 아니에요. 뭐가 빠진 거냐면 This is a book. This is the book. 관사가 빠졌어요. 또는 This is my book. 소유격이 빠졌어요. 소유격과 관사를 그래서 한정사라고 불러요. 한정사 뒤에 완전문단 말은 얘가 빠지면 꼭 완전문처럼 보이는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완비라고 불러요. 문법책이 없던데요? 내가 만든 말이야. 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내가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봐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네가 EBS 연계교재를 보면은 거기에 뒤에 해설이 나와요. 한정사란 말이. 그런지 아닌지 봐봐. 그래서 얘가 한정사라 뒤에 완전문 오는구나. 이 후즈북 자체가 원래 여기 있던 애인데 앞으로 튀어나간 거고 얘는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간 비동이죠. 비동 즉 조 물음표고요. So this is whose book이 원래 문장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들을 그대로 외우는 걸 네가 그대로 외우는 걸 네가 다음 시간에 시험 보는데 오늘 것까지 해가지고 시험 볼 거거든. 계속 밀리지 마. 자, 맨 앞에다 써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일부러라도 너희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니네가 오늘 시험 본 거하고 같은 구조로 문장을 만들었어요. 뭘요? 비동, 일동, 조동원, 조동투입니다. 그걸로 영작한 겁니다. 여기 조동원, 조동투, 조동3 나왔는데 일동이기 때문에 조동3이 나오는 거죠. 일동이니까 여기다가 이퀄 표시, 얘는 이퀄 표시하면 안 되고 조3이 나와야죠. 일반 동사의 음음문이나 부정문일 때 조동 3이 등장한다는 건 오늘 우리가 시험 봤던 부분이죠. 그대로 동영상 올릴 테니까 동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 좀 하면서 외워보시도록 하세요. 오케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을까요? 지호는 아이고요, 많이 틀리셨네. 세모 같은 거 잘 쳐보세요. 어, 너 어디 아프니 오늘? 비염 때문에 힘들지? 힘들어 참고 잘해보세요. 지호가 많이. 금량이 마이너스 21. 아이고요. 여행 갔다 와서 아직 단어를 많이 안 외웠구나, 아가씨. 단어 많이 외우세요. 일과 단어 계속 시험 보고 있잖아, 금량아, 그치? 일과 단어 많이 계속 보세요. 반복해서. 소율이 마이너스 19 플러스 보고 쓰는 거면 많이라고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소율이도
빨리 좀 들어오세요, 이 세계로. 그쵸? 많이 쓰셔야 돼요. 아이고, 왜 이거를 거의 손을 못 대듯이 하니. 경호 마이너스 18. 아이고, 단어도 그렇고요. 문장을 아까 얘기 다 했어요, 잔소리. 어딨냐. 지훈이 마이너스 13 이면은 만이라고 해야 돼요. 지금 보고 쓴 게 있기 때문에. 보고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 많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채원이 마이너스 6. 너무 꾹꾹 눌렀으니? 글씨가 뭐 인쇄한 것처럼 이러냐? 에헤이, 이런 건 뭐. 열심히 외웠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조금만 더 해봐. 그치? 재원아, 너무 아깝다. 열심히 외웠는데, 마무리를 조금 못했네. 거꾸로 썼대요. 잘하고 있네요, 저 아가씨. 저 아가씨 언니가 되게 예쁜데. 승현이 마이너스 1. 예, 뭐, 훌륭한 학생이네요. 승현이 누나도 되게 예쁜데. 물론 인정하지 않겠죠. 그쵸? 둘 다 그렇지. 우리 언니 안 이뻐요. 우리 누나 안 이뻐요.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하죠. 되게 예뻐요. 하는 짓이 예쁘면 예쁜 거 얘들아. 유나 봐봐라. 뭐야 얘는. 그럼 뭐 쓰라 그러면 그냥 똑같이 써버려 얘는. 얘는 뭐 하는 애야 도대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뭐, 딸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키울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은성이. 뭐야, 이거. 그냥 뭐 똑같이 써버리면은. 네, 아주 뭐. 어떻게 하면 아들을 이렇게 키우나요? 가인이. 가로를 아까 보고 썼나? 가로가 가로를 보고 썼는데. 가로? 가로가 어느 건가? 이거요? 예. 아. 그러면 마이너스 물음표 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고 썼다는 얘기야? 아, 그래? 그럼 물음표 해놓을 테니까 다음에는 잘해 오세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다 만이라고 할 거라니까. 만인데 이상한 건 아니니까 가인아, 그것만 잘해와. 알았지? 네가 그렇게 할 애가 아닌데. 지훈이도 그것만 잘해와. 그래, 하면 돼요. 하면 안 될 정도면 도대체 이런 애들은 사람이 아니고 기계야? 터미네이터야? 얘들은 뭐냐고, 사람 아니야? 얘는 또 한 페이지잖아, 이걸 다 썼어. 아가씨, 다음엔 뒷페이지도 활용해 주세요. 공간을 생각하고 움직인 정도면은 네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아까 유나 쓴 거 봤지? 앞뒤 페이지 여유롭게 널널하게 다 들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 대충 이 정도 나오겠다. 그러면 정말로 높은 데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야. 도강이 마이너스 0. 난 네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아. 뭐야 이거 왜? 이거 틀린 건가? 부동산 해본 애들 차이를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러면 틀린 거니까 틀린 거로 갑시다, 그거는. 알았지. 응. 마이너스 2. 아, 뭐 워낙에 잘하니까 원래 잘하는 줄 알았어요. 도강이는 뭐 저 실수하는 거지 저거 뭐. 성민이 뭐 어떻게 하면 딸을 이렇게 키우나. 얘는 뭐냐, 희한하게 들어가지. 성민이 마이너스 형. 와, 뭐 기계인가. 금랑이 아까 했네. 금랑이 아까 했잖아. 그쵸? 그쵸? 지수 마이너스 0이었죠? 응. 자, 오케이. 거기까지 할 테니까요. 사진 정리 올릴 테니까. 내가 사진 정리 좀 늦게 올렸으니까 끝나고 얘들아 바로 얘기해줘. 그러면 내가
사진 형이 바로 올릴 테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건가 보네. 뭔지 몰라가지고. 자, 숙제는 간단합니다. 12, 13페이지. 10월 12일 날, 화요일 날 옵니다. GPW. 날트를 먼저 10번 쓰세요. 야, 얘들아, GPW 설명은 영자책 설명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영자책 설명하는 것도 영자책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잔소리 많이 한 거구랑. 저거 시작하고도 정신 못 차리면 되게 후회할 겁니다. 1hour 6페이지 이상에 오세요. T 1과 전체 보겠습니다. 1과 전체를 보는 거고요. W도 많이 보겠습니다. 이날은 시험 보고 GPW 설명하고 끝날지도 몰라요. 시험을 워낙에 많이 봐서. 1과에 T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 번 써서 6번, 6페이지 이상 써보세요. 너를 이겨내봐. 그 경험을 빨리 어렸을 때 시작하세요. 왜 극기하는 버릇을 너무 늦게 시작하냐고.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